네, 성도님, 네. 오늘 뭐 하실 겁니까? 제가 세부드미어 밭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예, 세비덤. 예. 이걸로요, 살짝 비춰가지고요, 쪽두추장 부쳐먹으면 되게 아,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침에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뭐 하십니까? 이거요, 비듬나물이, 이거. 세비덤. 세비드미어. 예, 세비덤이 이거 염증에 좋은 겁니다. 네, 나물에 먹으려고요.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어우, 너무 연하고 좋네, 요. 세상에, 이거. 나물에 먹으려고. 예, 옛날에 나물. 이거 사서 먹었잖아, 우리. 그럼. 응? 사서.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아. 와, 엄청 많이 자랐네. 아유, 이래요. 이거 아주 햇볕으로 같이 들어와요. 너무 예뻐요. 그늘로. 어머. 다듬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어야지. 어머, 버릴 것도 없네. 너무 연해 가지고. 저번에 이거 없었는데 양 이번에 비 오더니 양확 자라 버렸네. 포기가 이래야 하나가. 맛있게 무쳐. 많이 뜯었네. 어제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비 맞고 자라 가지고. 네, 맛있게 네. 무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금 넣고요. 아, 물에다가 소금 넣고. 네, 소금 넣고. 이거 세비듬을 찢어 가지고. 부추만 맛있어요. 뭐예요? 좀 길어가지고 길어도 괜찮아요. 맛있어, 길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나물 할 때는 소금으로만 데치는 게 아니에요. 예, 세비드면 미끄덩미끄덩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식초를 넣어주면 돼요. 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데칠 때 데칠 때. 식재료 조금 넣고. 예, 아무 식초나 넣으면 돼요. 네. 식초. 네. 여기 식초 넣어요. 아, 식초를 넣고요. 예. 여기다 넣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만 비치기만 하면 돼요. 가스불 끄고요. 네. 여기다가 아, 체에다 발려요. 걸러주면. 찬물에다가 그냥 담가버리는군요. 네. 꼬독꼬독하잖아요. 아, 꼬독꼬독해요? 네, 미끌미끌 안 해요. 꼬독꼬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굽자요. 그냥 세비듬나물 데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비듬나물 요리할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요, 예, 양념장 할 거예요. 양념장. 예, 고추장 좀 들어가고요. 예, 고추장이요. 또, 매실 좀 들어가고요. 아, 매실. 예. 새콤달콤하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설탕 좀 들어가고요. 설탕.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요 고추장이요.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요. 식초 조금 들어가고요. 네, 식초. 네, 새콤달콤해야 맛있어요. 네. 많이 안 넣어요. 너무 신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여기요, 마늘 빻 거요. 네, 마늘, 파, 파, 양파, 양파, 당근. 당근. 네, 네, 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고루고루 넣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쳐요. 네. 저는요, 간장. 예, 우리는 간장요, 이간장 먹어요. 양조간장. 예. 삶아서 이렇게 닦아놓은 겁니다. 예. 물기를 빼놓은 거. 그리고 여기다 무쳐요. 네.
넣고요. 네, 깨소금 넣고. 깨소금이요, 저는 많이 넣어요. 참기름은 잘 안 넣어요. 깨소금은 많이 넣어요. 네. 넣어요. 아우, 맛있게 생겼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간 볼게요. 네.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아작아작해요. 네, 아작아작해요. 네, 참기름. 네, 참기름. 네, 아유. 설탕 조금만 넣어봐야 돼. 네. 그리고 이거 멸치청을 다 넣었어요. 멸치청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해놓으면 맛없어요. 그냥 바로 좀 먹어야지. 네. 싱싱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오늘은 네, 맛있는 세비듬 무침이었습니다. 무침입니다. 네. 네,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군나물하고 똑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오늘은요. 네. 세비듬 무친 거에다가 밥 먹으려고요. 네. 너무 맛있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맛이? 새콤달콤해 맛있어요. 아, 새콤달콤하니? 이게 무쳐놓으면 돈나물하고 똑같다니까요. 아. 감독님도 드셔보세요. 이거.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은 건강에도 좋은 세비듬. 예. 그, 가지고 뭐, 각종 뭐, 약효가 그냥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약효과가. 당뇨에 좋대요. 네, 당뇨에도 좋고, 뭐. 혈압에도 좋고, 다 좋고. 혈압에도 좋고, 다 좋다, 그럽니다. 그거, 무릎 아픈 사람들. 염증. 염증. 염증에도 좋고. 네. 네, 오늘은 쇠비듬 나물이었습니다. 쇠비듬 나물 무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